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장도 가만히 놓고 보면 호재거리가 없나. 이걸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런 시장 같아요. 맞습니까? 제 판단이? 호재 많죠. 아니, 그러니까 그 호재거리를 찾아다닌다고요. 그렇죠.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걸 굳이 악재로 해석하지 않고, 이거 호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중화항체가 45명한테 다 생겼는데, 문제는 항체 지속 기간이 4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49, 36, 1년에 9번을 맞아야 되는데, 당연하죠. 돈 벌어야죠. 큰일 났습니다. 예, 돈 벌어야 되는데. 일단 어제 미국 증시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 중반에 밀려 내려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전환을 했고요. 그 이후에 반등을 좀 보이다가 다시 장 후반에 흔들리는 모습. 자, 그럼 이거 총세 가지, 하나, 둘, 셋, 네 번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렇게 상승 출발했던 요인. 당연히 시청자분들도 알고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영향을 줬던 모더나. 근데 이제 모더나가 장중에 18% 뛰었어요. 그랬다가 이 시간대쯤 돼가지고 종가는 한한 6%. 6.9%인가로 끝났거든요. 이게 말씀해 주셨던 거, 항체 지속성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연령 분포.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빼고 저쩌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인종 분포. 그러니까 원래 이쪽 이제 미국의 구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원래 그거를 좀 받아왔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히스패닉계나 흑인계나 아니면 우리 아시아 쪽도 한두 명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부 다 백인 쪽이었어요. 87%가. 그거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어요. 모집단이 모집단은 원래 이제 그런 모집을 할 때는 돈이 좀 없으신 분들이 이제 막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히스패닉계나 원래 흑인계열이 좀 많아요. 그런 임상 데이터 분포를 좀 보면. 근데 그리고 또 인구 구성을 본다 하더라도 백인계가 50%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87%까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좀 있어서 이거 좀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게좀 그 나왔고요. 인종에 따라서 항체가 생기고 하는 것이 영향을 주는 모양이죠?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걸 잘 하려면 그냥 뭐또 아, 조작할 수도 잘하려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아무튼 그다음에 또 하나가 부작용이 없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 명은 갑자기 막발막 두드러기 나고 그래가지고 한 명은 중간에 그만뒀고, 두 명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임상을 취소했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게 45명만 했던 게 아니라 100명 정도? 100명 정도가 했는데 나머지 그분 60명은. 아, 그래요? 105명, 모집단이, 105명인가 아니, 그랬다고 나오더라고요. 45명 전원에 대해서 중화항체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는데. 105명을 임상을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나머지는 빼고 45명이 이제 최종적으로 남아서 이제 했는 건데. 걔네 아직 IPO 안 끝났나? 그렇죠. 몰라요. 아무튼. 참. 그래가지고 뭐 그런 문제들 갖고, 지난번에부터 계속적으로 논란들이 좀 모더나가 논란이 계속 많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좀 있었고, 뭐 주가 올라가니까 막 대규모로 2천만 주인가 회사 관계자들이 다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주식을. 뭐 그런 식의 내용도 있고 뭐 해가지고, 일단은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일단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 기대를 줬다가 일단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잖아요, 모더나는. 네. 근데 이제 이게 누군가가 먼저 백신을 개발해버리면 그게 이제 선두가 돼가지고 쫙 끌고 나가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어저께 부랴부랴 저녁에 발표를 합니다. 야, 우리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늘 이제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좀 정부 이제 승인,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이제 3차 들어가고, 이제 9월 달부터 우리는 이걸 생산할 거야 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모더나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세계적인 제약회사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한7% 정도 급등을 했던 게그 요인이었고, 사실은 모더나보다도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승을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뒤로 좀 가다가 논란이 있고 저쪽 하다가 폼페이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쭉 얘기를 하면서 폼페이오가 야 하웨이에 대한 규제 강화, 하웨이를 비롯해서 여러 기술 뭐 기술 기업들에 대한 뭐 인력들에 대해서 비자 뭐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계속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좀 불거졌고 또 하나가 이 시간대쯤 돼가지고 신용평가사 S&P 있지 않습니까? S&P의 그 발표를 그 일부 언론에서 이제 보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분기 때 신용등급 강등한 기업이 414개다. 이건 사상 최고치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용 리스크가 개별적으로 좀 불거졌고 또 하나는 그 아마존을 비롯해서 그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등등 최근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 왔었던 종목들에 대한 매물 출해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빠진 거죠. 근데 이때쯤 돼가지고 시장은 계속 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네. 트럼프가 짜놓고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중국을 더 이상 자극시키지 않을 거야. 그 뭐야? 너 그러면서 폼페이오하고 저기 그 둘이 짰나?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중국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재를 안 할 거야 라고 언급을 하죠. 근데 이제 물론 다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걸 아예 없앤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시장은 아 이렇게 되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좀 알아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납부를 촉수하기 시작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재를 그냥 막 찾아가지고 억지로 끌어맞추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올라갔고 연준이라든지 뭐 이런 쪽 경기 불확실성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는 있었지만 시장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 얘기 이제 더 이상은 악재로 적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S&P 그 신용등급 강등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파월이 계속적으로 4분기에 그 문제 있을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또 충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종목들을 보면 딱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존이야 뭐 계속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고 이거 아마존이 빠지고 있는 거는 월마트하고 경쟁에서 좀 부진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일부 그 지난번에 타겟이 언급을 했던 것처럼 물류 비용이 급증할 수가 있어서 아마존의 실적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투자 목표주가 하향 조정했는데도 뭐 올랐고 기술주들이 대부분 다 문제였죠. 대신 이쪽 보시면 뭐 포드, GM, 뭐 부킹닷컴 뭐 카니발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쪽 그 크루즈선은 급등을 했고 뭐 이렇게 TJX라든지 로스스톤은 갭 때문에 갭이 12% 13% 뛰었는데요. 갭에 대해서 이건 슬픈 내용이에요. 뭐냐면 갭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해고가 많아서 고정 지출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을 거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판관비를 줄이는 그런 적이 그게 이제 갭뿐만 아니라 이날 같이 이제 발표됐던 게 PVH 의류업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규모 해고를 하면서 야 우리 여기서 이것 때문에 뭐 그 얼마를 우리가 수익이 그 지출이 줄어들어서 이게 다 수익으로 생겼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게 바로 주주자본주의의 폐해성이죠.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이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죠.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그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올랐고 그다음에 그 이쪽 금융 섹터들을 보면 웰스파고나 시티그룹이 급등을 했어요. 이거는 뭐 당연하죠. 왜냐면 뭐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트레이딩 잘해서 됐대요. JP모건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간 거 금융 섹터들. 에너지야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은 어떨 것 같냐? 다 필요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관련된 내용들 다 반영이 됐고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많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오늘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발표를 해버리면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반응을 할 수는 있겠죠. 결국은 이제 우리 시장도 보면 콘택트, 언택트, 콘택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주목할 게 이제 폼페이오 발언이냐, 트럼프의 발언이냐, 중국 증시가 어저께는 일단은 트럼프 발언 때문에 1.5%, 2% 가까이 장중에 급락을 했었으니까 예, 중국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을 좀 제한시켰는데 오늘은 또 이제 그 또 트럼프 때문에 또 올라갈 수는 있겠죠. 이제 중요한 건 11시입니다. 11시에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그다음에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 투자. 보통 이제 위기가 없었을 때는 GDP 별로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물 경제 지표에 더 주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플러스로 바뀔 거냐? 당연히 플러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YOY로 플러스 2.5%에서 2.8%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지난 분기 때 마이너스 6.8%였으니까 상당히 개선되는 걸로. QOQ로도 뭐 거의 한 10% 정도 증가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코로나 국면에서 존재감이 없어졌지만 오늘 금통위가 있잖아요. 금통위는 금리 동결이고요. 그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할 것 같고 일단 지켜봐야 되죠. 지켜봐야죠. 그리고 뭐 특별한 내용도 언급할 것도 없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 좀 지켜보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자분들이 뭐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했던 거 이제 구체화시켰던 것들 있잖아요. 그린딜이나 디지털 뉴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비용 어떻게 될 거니 뭐 이런 것들 또 물어보고 하면서 뭐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코멘트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25년까지 나라에서 저기가 한 110조 정도, 네. 근데 민간에서 한 60조 정도, 170조, 네,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뭐 대체로 하면 이제 160조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정도는 뭐 조세 수익 가지고도 물론 좀 국채를 좀 발행하는 부분들이 있을 그렇죠.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했듯이 단순하게 뭐 1, 2년 만에 딱 끝내서 끝내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없죠. 근데 이거를 지난번에 이제 IMF 때 대기업 때문에 IMF가 생겼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김대중 정부 당시의 흐름이 결국은 그렇게 돼서 고용을 어떻게 할 거냐. 신규 기업들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화된 거죠. 그래서 그 김대중 정부 때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양적 벤처기업들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그때 고용이 많이 살았고요. 그렇죠. 이제 저 대기업들은 일단 돈을 벌면은 자동화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자동화를 하게 되면은 기계가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고 뭐 고용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트렌드인 거죠. 이건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예, 전체적으로. 예.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라면 뭐 나쁘지 않은 정책이긴 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